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될 겁니다. 예, 그래요. 벌써 이제 5월의 마지막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새로운 6월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넘어짐이 주는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외롭습니까? 우리 배 집사님, 언제 외로워요? 옆구리가 허전할 때? 외롭지 않은가 보죠? 묻힌 것 같아요. 외롭지 않은 사람 갑자기 내가 또 외로우라고 찔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오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언제 외로움을 느끼죠? 준석한 사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 우리 혜연이도 혹시 외로워 봤나? 혼자 있을 때, 와. 진짜 외로워 본 사람이구나. 혼자 있을 때. 그러나 힘을 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네 뒤를 봐. 네 뒤를 봐. 저분들이 있잖아. 네 앞을 봐. 이분이잖아. 결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혜연이를 항상 지켜주실 거야. 사람은 내가 혼자다라고 느낄 때 가장 외롭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며, 야, 이 일이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빵점을 맞아도 나 혼자 맞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주위에 빵점 맞은 사람들이 많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렇죠? 나 혼자다라고 느끼는 순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현대인들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군중을 좋아합니다. 요즘 문화가 무리 문화 아닙니까? 무리. 잘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나이트클럽. 문화 자체가, 젊은이들 문화 자체가 이제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다양한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로 뭉쳐버렸는데, 뭐냐면 즐기려면 춤추러 가자. 비비러 가자. 우리 때는 비비러 가자 그랬는데 요새는 이게 거의 가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 클럽? 맞아요? 또 안 가본데 어떻게 알아? 친구가 가요? 간 것 같은데, 그지? 이 무리문 합니다. 확 나오네. 자, 특성하겠습니다. 특성이 아니라 특춤. 그래요. 이제, 그 외롭다는, 현대인들이, 지금 목사님 설교 좀 하자. 그리고 너 말할 시간 줄게. 이 외롭다는 것을 현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절대 다수가 원하고 절대 다수가 하는 것을 따라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소외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다수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스페이스. 다 입어야지만 소외되지 않습니다. 왕따 문화가 발생하는 그 저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건하게 안 입는 사람도 있지만 못 입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아니면 돈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노스페이스를 바람막이를 입어야 소외되지 않는 그런 문화.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트에 살면 나도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통장에 현금 한 1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나도 그 정도 가져야 되는 것. 뭔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또 그 무리에 같이 속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가난하면 나도 참을 수 있는데 나 혼자만 가난하면 왠지 모를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여자친구가 없으면 괜찮은데 준석이는 있고 나는 없을 때 태환이는 절망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함께 실패하면 견딜 수 있는데 나 혼자만 실패한 것 같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릴 적에 단체 기합을 다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단체의 기합을 받다 보면 꼭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그 기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기특기특하다가 선생님을 더 화나게 하죠. 그래서 야! 단체 기합 받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임마? 니네들 30분 연장! 여러분 단체 기합 받을 때는 막 장난도 치고 기특기특하고 그렇습니다. 벌 받는데도. 그러나 혼자 벌 받으면서 기특대는 사람 못 봤습니다. 왜 그래요? 함께 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혼자 벌을 받으면 왠지 모를 소외감과 왠지 모를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이 주는 중압감보다 혼자 이러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소외감으로 인한 좌절감이 더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런 문제를 사도바울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런 소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민족이지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에게 누가 질문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경건한 사람은 정말로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하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삶의 현실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한 사람은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가 무신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서 쫙 열심히 일하는 최후의 밑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만 최후가 이렇게 좋아요. 김준이만 좋아하니까 나머지는 우리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게 비친 그 현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겁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유대인들을 사용하는데 내가 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종종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받고는 결론부터 말하죠.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왜 아닌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1절부터 12절까지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2절까지 하는 말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서 자신이 보니까 아무도 내가 보니까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 같아.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버림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고민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해서 홀로 나가야 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 오늘날로 바꾸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혼자 예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현아. 아무도 없어, 예비들인데. 너 혼자 나와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예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외롭고 뻘쭘하겠어. 고독하겠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것을 느낀 거지.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자, 7,000명이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예? 똑바로 얘기해야 돼? 담비야? 뭐라고? 보통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말하면서 7,000명 얼마나 많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 7,000명은 극히 적습니다. 수백만의 사람 중에서 7,000명, 여러분 많습니까? 결코 많지 않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도 남은 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 현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 신학입니다. 남은 자 신학.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전체가 아니라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소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때 저희 교회에도 개척을 하고 나서 거의 몇 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집사람과 제가 둘이 한 적이 있습니다. 외롭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새벽 기도는 현대 교회에 맞지 않은 것 같아. 새벽 기도를 하지 말까? 마음속으로 오히려 잘 되지 않았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보다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러 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기 때문에. 그 마음 아니? 그다음 어느 날 한날은 내가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있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별 생각이 다는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이제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분은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요일을 정해놓고 제가 이제 기도를 선포했어요. 교사들이 한 2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 기도하러 하는 시간에 가봤더니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5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결국 그 강대상 앞에 나와서 제가 혼자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려고 이렇게 눈을 다 감았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이렇게 거듭이 됐습니다.
몇 번 되다 보니까 이게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서러움에 또 외로움에 통곡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이게 엘리야의 심정을 제가 안 되니까요. 이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 그렇게 한 30분이 지났는데 한 3주째 됐나요? 막 통곡하며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죄야 하면서 나보다 더 큰 소리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눈을 딱 뜨고 실눈을 뜨고 이렇게 봤더니 서울로 출퇴근하는 한 청년, 남자 청년이 거기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인데, 선생님인데.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렇게 열정적인 친구도 아니에요. 교사를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친구도 아니고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도 아닌데 회사에서 이렇게 가만히 좀 일찍 끝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 우리 교사 기도에 한다고 그랬지. 내가 지금 세 주째 못 나가네. 오늘은 내가 꼭 가봐야지.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에 있는 약속을 취소하고 달려 나와서 보니까 전도사님이 홀로 외롭게 앞에서 부르짖는 걸 보니까 참 안쓰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그 청년이 그 교사가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나 혼자인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겨진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남은 자 신학. 일꾼이 없어. 누가 일하지? 아무도 없네. 이럴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코 그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다수가 하는 일이 반드시 옳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역사 속에서 2000년이 지나는 역사 속에서 모두가 다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렇게 외롭게 철저하게 엘리야처럼 나만 혼자 기도하고 나만 혼자 일하고 나만 혼자 외롭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의 그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는 절대 다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하고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라도 절대 다수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해야 합니다. 나마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마저 안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다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꾼 것은 수많은 군중이 아닙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갈릴리의 그 작은 자들, 12명. 그 12명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수백만이 하지 못한 일을 그 12명이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엘리야의 거룩한 영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운 것은 이거는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닌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서 있으면 한 사람의 영성이 한 민족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한 민족이 받을 축복을 한 사람이 다 받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만큼 해야 될 그 외로움과 고독도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헌신하면 한 민족이 받을 축복도 한 사람이 대신 받게 되는 거죠.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죠. 엘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십만의 아람 군대를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사 한 사람이 이겼어요. 번번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전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군대적으로도 봐도 이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번번이 지거든요. 야, 이번에 우리가 이겼다 가다가 기습을 당합니다. 마치 아람 군대의 모든 작전과 전술과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스파이를 보내죠. 야,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스파이를 보냅니다. 스파이가 다 이스라엘의 정세를 살펴보고 와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작전회의를 딱 우리가 모여서 하면 그 작전회의를 한 것을 이 엘리사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이미 그 작전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사를 없애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남은자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 우리는 절대 다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군중들은 분위기와 흐름을 따라 흩어집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을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남은 자 신학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잎새처럼 떨어질 듯 하면서 그 마지막까지 버티고 남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든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친구가 닭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령도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군인들을 다 먹여 살릴 만한 닭도 납품하고 달걀도 납품하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닭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도시락을 싸우는데 이만한 그 양동이 있죠. 양동이에다 계란후라이를 하나에 와요. 반 전체가 먹는 거죠. 점심시간에. 또 닭똥집 볶음 그런 거 양동이에다 하나 들고 와요. 근데 이 친구 그 양계장을 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닭은 알을 낳으면 전부 다 병아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슨 난이 있죠? 무정난과 유정난이 있어요. 그래서 무정난은 아무리 백날 품고 있어도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냥 썩을 뿐이죠. 수많은 닭이 있어도 유정난을 나는 닭이 있고 무정난을 나는 닭이 있어요. 그러면 무정난을 낳는 닭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나 유정난을 낳는 닭은 계속해서 먹이를 주고 살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을 낳아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닭, 그게 중요한 거죠. 단 한 마리만 있어도 유정란을 낳을 수 있다면 그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군중과 무리,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제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무리 눈을 씻고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남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남은 자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묻는 그 사람에게 아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도 나도 베냐민 지파다. 네가 유대인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우리는 버림을 받았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지 않느냐.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나도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또 많이 남겨놓았다.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12명의 제자와 소수의 사도들 그리고 500명의 형제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버릴 때 그때가 중요하다. 그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한 민족처럼 사용하실 거고 한 공동체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과 사명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 일해 나 혼자만 기도해 그거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왜? 나 혼자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인데 뭐냐면 백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나 혼자 하고 있다는 것은 백사람이 가져야 될 축복을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백사람이 가져야 될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남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 해야 될 일과 능력을 엘리야가 혼자 감당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답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큰 핍박과 환난이 와도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수백 명보다 확실히 하나님이 남겨놓은 소수가 훨씬 강력하다는 겁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요. 13만 5천 명의 블레셋 사람을 이긴 것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완전한 소수 300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자 신학을 가진 한 사람의 깨달음과 한 사람의 고군분투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교회를 풍성하게 하며 한 민족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남은 자 신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말하죠.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무도 하지 않은 그 일을 너 혼자 하면 오히려 내가 그 많은 복과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풍성함입니다. 나를 남겨놓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남겨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